안녕하세요. 유플러스 직원과 함께하는 생생한 고객 소통방송 생유 라이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플러스 SNS 담당자인 회사원 A. 회사원 B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물어봐준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어이구, 네. 러시아 분도 들어와 계세요. 아. 하이. 앞에 있는 건 뭔가요? 해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그쵸, 그쵸. 저희의 자산? 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저희가 같아요. 사전 컨텐츠 네. 올렸었는데, 관심 가져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쵸. 빵순이 빵돌이들을 위한 빵지순례라고 저희가 올렸었는데, 그쵸. 이 빵순이 아닌 사람이 어딨냐면, 맞아요. 저희 팀에 있는 회사원 이님께서 명언을 날려주셨어요. 아니, 이게 유플러스 제휴 혜택 중에 이제 하나인 소문난 베이커리에 대해서 오늘 이제 좀 얘기를 해보려고 저희가 오늘 빵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들 했습니다. 여러분, 빵 보이시나요? 맛있겠다. A와 B님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조건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G0615님께서 저유 빵순이 해줬어요. 아, 다들 지금 빵순이 저예요, 저. 순이 빵순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저도 엄청 빵 그쵸, 그쵸. 좋아하거든요. 아니, 지금 여기, 응. 이거, 냄새가 제가 약간 지금 환절기라 코가 막히고 감기 기운이 있는데 이 코를 뚫고 빵 들어와요. 냄새가 들어와요. 빵 냄새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게 아니, 코를 이런 뚫고 향수는 왜 들어가는. 없는 거죠? 아, 향수요? 우리가 네. 만들어요. 아, 그래? 빵 향수 대박 날 만들어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진짜 빵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이어트 해야 돼서 집에 가서 저녁은 그냥 안 먹을래 생각하다가도 그냥 간단하게 빵을, 빵이죠. 간단하게 빵을 먹어볼까 하고 빵집에 들어가서 다 쓰러오는 아, 그런 그게 빵순이 빵집에 케이스. 들어가면 일단 빵집 앞에만 지나가도 이빵 어쩔 수 향기 없어. 때문에 이게 지나갈 수가 그냥 없어.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맞아요. 약간 라면 가게. 그쵸, 그쵸. 그리고 라면 빵 가게 느낌. 가게는 지나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쵸. 정말 빵 냄새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그래서 방송에 관심을 이렇게 많이 가져주신 분들이 계셔서 또 오늘도 역시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경품 유종님, 오늘 선물은 뭔가요? 네, 오늘은 일단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나서 소통 많이 해주신 분들 중에 다섯 분 추첨을 골라서, 해서 네, 그 빵이랑 같이 드실 수 있게 커피빈 음료 기프트 아, 2만 카드 원권 2만 원권을 드릴 거고요. 좀 이따 여러분과 함께 블라인드 테스트를 할 건데, 그 이후에 저희가 또 아메리카노 빵빵 쏴드릴 아, 테니까 빵빵빵빵 많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빵을 앞에다 놓고 우리가 계속 설명만 할 수는 없으니까. 없잖아요. 네. 설명을 근데 조금 더 하자면 전 네네네. 한마디만 더 해도 돼요. 아, 그럼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동네 되게 골목골목 있는 자신 있는 빵집들이 은근히 많잖아요. 네네네네. 프랜차이즈 빵집도 물론 맛있지만 이런 뭔가 처음 들어본 그들만이 갖고 있는 이런 맞아요. 빵집이랑 저희가 유플러스 멤버십이랑 제휴를 했어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표준화된 빵보다 특색 있는 빵. 그쵸. 특색 있는 막 처음 들어본 이름의 빵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베이커리와 저희가 제휴를 해서 소문난 베이커리. 베이커리라는 네, 제휴를 하고 있고 동네 빵집들의 소문난 베이커리라고 해서 이런 동네에 유명한, 전국에 유명하고 특색 있는 빵집들하고 저희가 제휴를 맺어서 유플러스 멤버십 포인트로 10%. 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요 혜택의 네, 제휴점에 있는 제휴점에 있는 빵들 빵들을 가져가서. 준비를 오늘 해봤고요. 어렵게 공수를 공수를 많이. 해왔죠. 저희가 그각 베이커리에 빵을 좀 한두 개 정도만 주십사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서 저희가 가득가득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일단 첫 번째 소개해드릴 곳은 브레드몽드라는 브레드몽드는 곳입니다. 수원시로 갑니다. 수원시. 수원 계신 분들, 베리님들 있나요? 여기. 수원 사시는 베리님들 바로 브레드몽드로 달려갈 준비하시고요. 저희 동네도 있을라나 소리가 안 들리시는 분 계신가요? 이거 볼륨 키워주세요. 저희 지금 소리는 잘 들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지금 수원 저요. 수원 계신가요? G0615님께는 아주 아, 좋은. 수원의 권선구에 있다고 합니다. 네. 브레드몽드 요렇게 생긴 곳이에요. 저희가 예쁘게 또 이렇게 외관을 찍어서 요거 일러스트로 일러스트로. 그렸어요. 그래서 요렇게 준비를 했는데 여기 브레드몽드에서 유명한 빵은 어떤 빵인가요? 일단 베스트 메뉴는 몽블랑이라는 게 몽블랑. 있고, 이걸 직접 보여드리려면 저희가 또 아주 오. 깔끔하게 그 빰빰 저기 빠바밤 빰빰 빠바밤 이거 약간 빰빰. 의사 그럼요. 느낌이네. 빵을 대할 때는 저도 경건해야 한번 돼요. 찾아봐요. 빰빰 빠바밤. 저희가 몽블랑이 흐트러질까 봐. 네. 어려운 곳에 있네요.
요렇게 이 몽블랑이라고 하면 잘 사실은 먹겠습니다. 어, 요거예요. 요거. 그거예요? 그런 페스츄리 같은 걸로 된 종류를 몽블랑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겹겹이 쌓인 페스츄리에 그렇죠. 바닐라빔. 안 빠지고 있나요? 여러분. 바닐라빔과 촉촉한 시럽과 달콤함이 아주 그냥 예술인. 그렇죠. 몽블랑. 네. 브레드몽드의 몽블랑입니다, 여러분. 네, 예쁘게. 이런 몽블랑. 이게 가장 인기 메뉴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네. 이거는 보세요. 명란. 명란. 명란 맛있죠. 크림치즈. 크림치즈 맛있죠. 야채. 야채 맛있죠. 지금 잠깐 고기보다는 호두가 있었지만 야채 맛있죠. 네. 명란 어니언 크림치즈 야채빵. 어. 이걸 다 넣은 빵이죠. 맛이 없을 수 없는 빵이에요. 여기 지금 앞에 있죠. 어, 맞아요. 이것도 저희가 많이 오래돼서 명란 크림치즈 명란 어니언 크림치즈 야채빵. 이거 너무 맛. 냄새가 엄청나요 지금 옆에서. 이거 기름진 거 보이신가요? 지금 이거 어떡할 거야?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바질 크런치 토마토 빵인데요. 이건 전 진짜 난생 처음 들어본 빵이거든요.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이건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바질 토마토 크런치라는 빵이고요. 위에가 약간 되게 뭔가 크런치가 있는 느낌이고 이 사이를 이렇게 하면 바질 크림 아~ 같은 게 들어있어요. 너무 맛있을 것 같죠? 진짜. 저희 지금 약간 연구원 사람들 같죠? 이거는 한번 제가 맛을 한번 볼게요. 네, 여러분 이게 저희가 사실을 세우려는 방송은 아니고 여러분께 직접 이렇게 좀 맛을 좀 소개도 해드리려고 해야 돼서 한번 먹어볼게요. 사심을 채우는 건 아니에요? 저 진짜 배불러요. 이렇게 토마토, 바질과 토마토가 함께 있고 겉에 크런키함이 묻어있는 빵이에요. 진짜 맛있어. 약간 파스타 바질 파스타 느낌인데 너무 잘 어울려요. 빵이랑 진짜 맛있어. 이건 너무 죄송스럽지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직접 가셔서 드셔보셔야 하는 맛. 최고입니다. 수원에 있는 브레드몽드. 네, 아, 이거 수원 권성구에 있는 브레드몽드에 대한 소문인가요? 전필 그거 두 번째 경기도에 있는 안양으로 넘어가 볼까요? 안양이요. 네, 안양에는 여기 진짜예요. 여기는 참 트루 빵집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름을 걸고 하십니다. 네, 황태섭 자연 베이커리라는 곳이에요. 이렇게 파란 지붕과 이렇게 전경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주스 좀 드세요. 황태섭 자연 베이커리 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있거든요. 비산 3동과 동안구에 본점과 2호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일단 가장 베스트는 어니언 베이글.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거 세팅하면서 봤는데요. 여자분들 이거 드셔야 돼요. 드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어니언 베이글 아까 드셨거든요. 이 바질 여기에 뭐 맛있는 거 들어있어요. 알갱이가 있어서 그게 훅 넘어갔어요. 보세요. 얼굴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베이글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얼굴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1인용인가요? 그럼요. 이거 당연히 1인용 아닌가? 그래요? 어니언 베이글이 어니언 베이글에 크림치즈 발라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어니언 냄새가 많이 나요. 이거는 정말 참드로 자연 베이커리에서 만든 거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신기한 게 있었어요. 뭐죠? 이름은 먹물 마카롱이거든요. 먹물 마카롱. 그래서 저는 요만한 검은색 마카롱 생각했어요, 사실. 근데 여기는 생긴 게 이렇게 이렇습니다. 생겼어요. 먹물 마카롱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이 이름, 그러니까 먹물을 넣어서 만들었고 이 바삭바삭함이 마카롱의 그 바삭바삭함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먹물 마카롱이라는 이름 붙은 것 같아요. 대리님들 반응을 저희가 너무 안 봤네요. 그렇죠? 지금 보고 있는데 다들 막 오늘 저녁에 빵 먹을까? 대박! 얼굴 큰디? 그러신... 아! 죄송합니다. 아이디 뭐야? 얼굴 큰디 아이디 누구세요? 우와. 이 먹물 마카롱은 먹물 맛은 그렇게 많이 나진 않고 그냥 소리 안 들리죠? 바삭바삭해요. 먹을 때마다. 이거 좀 먹어봐야지. 이 황태섭 베이커리님께서 아주 맛있어요. 맛있게. 이거는 왜 마카롱이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약간 겉에가 그 마카롱의 꼭 그 맛이 나요. 맞아.
그래서 조금 마카롱이라고 하신 거구나. 네. 그리고 약간 요 엘리게이터라는 이런 요거는 원래 이렇게 생긴 걸 원래 엘리게이트라고 하잖아요. 원래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건데 저희가 약간 작게 넣어놓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신기한 게 있었어요. 뭐죠? 빵 이름이 하얀 고무신이었어요. 하얀 고무신. 그래서 도대체 이건 무슨 빵인가? 하얀 고무신이 하고 되게 그쪽 편에 있습니다. 빰빰. 하얀 고무신을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하얀 고무신일지는 사실은 하얀 고무신은 제가 말씀드리면 건강한 곡물빵 위에 아몬드와 호두를 좋아하고 네. 앵두팥과 크림의 부드러운 식감을 강조한 고향집이 생각나게 하는 그래서 네 고향집에 있는 우리 할머니의 고무신을 생각나게 하는 아 근데 검정 고무신이 건가요? 아니고 하얀 고무신인 이유는 안에 크림이 하얗기 있어. 때문에 근데 맛있겠다 안에 크림 보니까 맛있게 생겼네요 네. 또 드셔보실 아니요 아니에요 지금 계속 목에 걸려서 제가 방송을 못하니까 곽BK1976님께서 누런 고무신인데요? 하셨어요 누런 고무신이신데요? 재밌네요. 빵 설명은 저희가 이 빵집에 다들 이렇게 뭐라 그랬지? 베이커리에 네. 받았습니다. 어? 황태섭 베이커리 우리 동네인데 아, 여기 가보세요. 이 주말까지 가시면은 1,000원당 500원 할인이에요. 네. 9월 특권 할인으로 1,000원당 500원이니까 네. 50% 할인인 셈이거든요. 네. 꼭 가보세요. 주말에만 근데 해당돼서 이번 주 주말밖에 없어요. 맞아요, 꼭 가보시면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아메리카노랑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을 것 같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서울로 다시 서울로 돌아올까요? 네. 좋아요. 서울에는 이번엔 서울에 더 있는 브레드 블루라는 곳입니다. 네. 그거는 마포구와 서초구에 같이 있는데요. 이렇게 더 브레드 블루라는 이런 깔끔한 외관을 가진 베이커리예요. 여기는 통밀 단팥빵이 제일 유명하다고 하거든요. 아, 여기는 그 저기네요. 비건 베이커리. 비건 베이커리. 비건 베이커리라서 우유, 달걀, 버터를 안 써요. 그러니까 되게 빵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하는 있지요. 분들은 여기 가시면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요런 빵들. 네. 요런 딱 보기에도 건강해 보입니다. 발효종 빵, 통밀 발효종 빵으로 해서 되게 뭔가 맛있을, 뭐라 그러지, 담백하고, 빵이에요. 네, 건강할 수 있는 네. 빵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안에 약간 건포도 같은 것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맛있겠다. 그리고 서울에 상도동에 또 유명한 빵집이 하나 있죠. 팡딜리. 있었던, 네, 팡딜리라는 곳입니다. 귀엽게 생겼죠, 외관이 되게. 팡딜리는 유명한 빵이 사과파이. 사과파이. 사과파이 정말 맛있죠. 그리고 몽블랑 페스츄리. 네, 몽블랑 페스츄리. 그리고 쌀식빵. 쌀식빵이 유명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제작진 분들께서 또 가서 드셔보셨는데 찹쌀도넛이 맛있대요. 그렇게 맛있다고. 저 찹쌀도넛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면 가서 또 드셔보세요. 네. 상도동이라고 했나요? 상도동에 있는. 네네네. 네. 팡딜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홍천으로 가볼까요? 홍천 브리에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뭔가 아 여기는 2층으로 단독 건물이네요. 로 되어 있는 곳인데 제가 여기 블로그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네네. 여기서 전경 뷰가 장난 아닌 게 홍천강이 내려다 보이더라고요. 강이 보이는 곳에서 그러면 네. 맛있는 밥을 드시고 식사를 하시고 빵과 함께 디저트 배를 채우시는 걸로 네. 여기 밤식빵. 유명한 곳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밤식빵이 유명하다 그래요. 근데 지금 여기 보이세요? 밤이요. 이거 약간 홈쇼핑 느낌 나지 않나요? 갑자기 사고 싶어졌어요. 아니, 밤이 지금 엄청 나요. 보이시나요? 이게 보이나? 여기 밤이 엄청 많아요. 이거 제가 밤 좀 먹어도 되나요? 네, 밤이 알이 엄청 실하게 들어있는 식빵이네요. 그래서 홍천에 요즘에 드라이브 많이 가시고 막 낚시도 많이 가시는데 드라이브 가셨다가 디저트로 한번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먹방을 오늘 안 하려고 안 했거든요. 하려고 했는데 이게 빵을 앞두고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제 앞에 자리가 빵으로 다 온다고. 방식빵왕 통밤 그대로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밤이 진짜 크게 들어가 있는 거 엄청 오랜만에 봐요. 이거는 거의 4분의 1이에요. 밤에 4분의 1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가 그냥 통으로 들어있어요. 밤이도 진짜 맛있네. 알라리 박힌 밤 대답 빵빵 해줬어요. 저희가 이렇게 그냥 지나치면 또 섭하잖아요.
그쵸, 너무 지금까지 그쵸. 설명만 해드려서 대리님들이랑 같이 즐길 수 있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블라인드 테스트. 그래서 오늘 나온 소문난 베이커리 빵과 프랜차이즈 빵 둘 중에 어떤 건지 알아맞추는. 아까 제가 봤을 땐 A님이 약간 네. 빵순이의 네네네. 하이라이트. 전가요? 네. 제가 오늘도 계신 것 같아서 네. 맞추시는 역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예요, 오늘도. 네, 오늘도 A님입니다. 네. 그러면 뭐 하라 그럼 또 해야죠. 원래 요즘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A님이 틀리시면 네. A님이 커피를 쏘시는 거고 A님이 다 맞추시면 제가 빵순이 인정해드려서 베리님들께? 네, 아, 나는 안 틀려도 쏠 수 있지만 그래도 뭐 네. 네. 일단 첫 번째 빵은 근데 제가 요즘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너무 잘 어울려. 네. 찰떡이에요, 찰떡. 그게 좋은 말이에요? 그럼요. 좋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드릴 거는 저희가 사과파이가 아까 있었죠. 팡딜리, 상도동에 있는 팡딜리 과자점에 사과파이와 프랜차이즈에 있는 사과파이입니다. 이거 먹기 전에 입 좀 헹궈야죠. 좀 헹구세요. 그런 블라인드 테스트 할 때 원래는 그렇게 하시잖아요. 원래 물로 헹궈야 되는데요. 제가 손으로 좀 뜯어드려도 될까요? 아, 네네네. 자, 프랜차이즈에 있는 사과파이 대 소문난 베이커리의 사과파이입니다. 그리고 맛을 나중에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왼쪽에 있는 거고요. 네? 왼쪽에 있는 사과파이. 너무 맛있나요? 네. 끝에 조금 드렸는데? 이건 오른쪽에 네, 있는... 약간... 재밌는 부분을 조금 안 주셨어요. 아, 약간 나다 말았어.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사과파이. 센 부분을 또 드셔보시겠어요? 조금 더 주시면 조금 맛있네요. 왼쪽에 있는 부분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살찌시니까 조금만 드세요. 왼쪽에 있는 사과파이. 왼쪽에 있는 사과파이. 이건 오른쪽에 있는 사과파이입니다. 어느 것이 소문난 베이커리 팡딜리 과자점에서 온 사과파이인지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할게요. 하나, 둘, 셋. 저는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정답이에요. 맞췄나요? 네, 정답이에요. 왼쪽에 있는 사과파이가 팡딜리에서 온 사과파이였어요. 맛이 어떻게 다른가요? 좀 더 자연스러운 사과 맛이에요. 자연스러운 사과 맛. 그리고 페스츄리가 좀 더 바삭해요. 바삭바삭한가요? 지금 다들 사과파이는 맥도날드. 아, 애플파이? 개인빵집이 좀 더 정성 들여 만들어서 그런 맛일 것 같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약간 사과향이 더 많이 났어요. 두 번째 게 사과향이 더 많이 났는데 더 자연스럽진 않고 뭐라 그래야 되지? 네. 암튼 그랬어요. 첫 번째 게 더 제 스타일이에요. 그냥 대취예요. 개구리 빵순이 인정이래요. 두 번째 빵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단팥빵이에요. 또 아까처럼 왼쪽에 있는 단팥빵과 오른쪽에 있는 단팥빵 이렇게 드릴게요. 네. 이 단팥빵은 더 브레드 블루에서 제공해주신 네, 네. 통밀 단팥빵과 프랜차이즈의 네. 단팥빵을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게 있고 오른쪽이 있습니다. 조금씩 네. 뜯어드릴게요. 네, 팥은 보통 가운데 있어서 팥까지 많이 못 드실 수도 있어요. 아니, 팥을 주셔야 알죠. 왼쪽에 있는 단팥빵과 오른쪽에 있는 단팥빵을 같이 드릴게요. 근데 어떻게 알지? 근데 이거는 딱 드시면 알 것 같아요. 그래요? 뭔가 육안으로 보이는 게 있나요? 네, 육안으로도 약간 보이긴 하거든요. 왼쪽에 있는 단팥빵 드시죠. 빵은 개구리 빵순이 인정. 팥을 같이 드리다 보니 단팥빵 너무 좋아하신다고 반 갈라서 잘라주세요. 팥을 그래서 좀 넣었어요. 지금은 왼쪽에 있는 단팥빵 팥 입자가 다를 듯이라고도 말을 해주셨어요. 단팥빵은 통 단팥이 맞나요? 이거 되게 오늘 어렵네요. 단팥빵은 통 단팥빵이 맞나요?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드릴게요. 많이 주시네. 겉에가 다르네요. 겉도 다르고 속도 아마 다르실 것 같아요. 느낌이. 어떤 게 소문난 베이커리의 더 브레드 블루에서 제공해주신 통밀 단팥빵일까요? 마음의 준비하셨나요?
정답은 알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두 번째 먹은 거. 그러니까 오른 어 오른쪽에 있는 게 두 번째 드신 거거든요. 또 맞추셨어요. 이게 차이가 있나요? 첫 번째 먹은 게 일반적인 단팥빵이에요. 그 어 그냥 저희가 늘 먹는 단팥빵. 네. 부드러운 빵에 단팥이 들어 있고 얘는 좀 덜 달고 겉에 빵도 조금 달라요. 네. 좀 더 네. 거치 표면이 좀 거칠거칠한 맛은 있는 네네네. 것 같아요. 씹는 거칠거칠해요. 맛도 다 있고. 우와 우와 잘 맞추신다 해주셨는데 이게 확실히 좀 차이가 조금씩 나는 것 같아요. 맛이. 그동안 시즌 걸 너무 많이 먹었어요. 주0525님께서 역시 보통 개구리가 아니었어요. 특출난 개구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먹어본. 마지막으로 밤식빵입니다. 어디? 여기다 놔주시면 돼요. 네. 밤식빵은 근데 약간 아까 제가 근데 드셔보셔가지고 그냥 통이 크게 들어간 거 드시면 대충 아실 것 같긴 해요. 왼쪽에 있는 게 네. 먼저 드시는 거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게 나중에 드시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거 드시면 됩니다. 왼쪽 밤식빵, 오른쪽 밤식빵이에요. 드셨나요? 배불러요. 오늘 점심도 사실 엄청 많이 먹었어요. 저희가 저 아까 밥 다 먹었는데 오른쪽 이거 약간 마지막 나 지금 좀 억울해지려고 그래 갑자기. 마지막 밤식빵입니다. 조금만 더 드시면 돼요. 음미하셨나요? 목이 막혀요. 맛은 아실 것 같으세요? 이게 왼쪽에 있는 밤식빵이에요. 제가 일부러 밤도 많은 부분으로 드렸어요.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밤식빵이요. 마지막입니다. 빵배는 따로 있어요. 라고 말씀해주세요. 맞아요. 사실은 빵배는 따로 있어요. 왼쪽 게 처음 드신 거고 오른쪽 게 나중에 드신 거예요. 하나, 둘, 셋! 왼쪽 거요. 오. 왜냐면 오른쪽 거에 아까 못 먹어본 맛이 뭐가 있었어요. 바삭한 거. 어, 맞아요. 아, 그거는 너무, 네, 맞습니다. 맛 네. 자체는 차이가 있었나요? 어, 두 번째 게 더 부드러워요. 아, 부드럽긴 더 부드럽고. 네. 왼쪽에 있었던 거는? 더 밤이 많아요. 아, 밤 식빵이기 때문에 밤이 많은 게 더 좋은 겁니다. 아주. 아니, 근데! 역시 비범한 개구리였어. 너무 눈부시지만 빵을 너무 네. 좋아하는 우리 A님께서 맞춰주셨기 때문에 다 맞춘 건가요 지금? 다 맞추셨어요. 소문난 베이커리의 빵이 어떤 건지 다 지금 다 맞춰주셔서 그럼 뭐죠? 뭐였죠? 절대미가 개구리라고 계속 빵가 나는 개구리예요. 예리한 개구리 이렇게 됐어요. 제가 아까 댓글 많이 남겨주신 분 중에 세 분 뽑아서 네네네네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드리려고 하거든요. 아, 방송 다 하시고 빵은 어찌하냐고. 빵 나눠 먹어야죠. 저희가 나눠 먹어야죠. 거예요. 제가 아까 근데 진짜 다 맞췄어요. 아, 다 이번에 맞췄어요. 이게 맞아요. 이게 있었네. 제가 곽BK1976님 빵배는 따로 있어요라고 해주셨던 분과 G0615님 전격 종합 빵 방송이랑 아까 수원이라고 손들어 주셨던 분과 한 분만 더. 미나촌사님께서도 아까 계속 저희한테 댓글 남겨주셨거든요. 이렇게 세 분께 제가 아메리카노 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눈은 피곤한 개구리인데 입은 절대 미각. 아니 사실 이게 아까 제가 얘 이렇게 눈 바짝뜨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좀 졸려가지고 저의 마음을 대변하는 개구리로 바꿔놨어요. 네. 저희 다시 한번 안내에 말씀드리면 유플러스에서 소문난 베이커리로 제휴하고 있는 게 전국에 45곳이 있고요. 그 제휴점을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홈페이지 유플러스.co.kr 저희 홈페이지 많이 들어가 주세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구석구석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과 네, 제휴 혜택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 진행 중인 이벤트 탭으로 보시면 이벤트가 정말 많고요. 이 제휴점 그쵸.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서 멤버십 혜택, 네, 혜택 보기에 제휴사 혜택
네네네네. 들어가시면 정말 전국 지도도 같이 있고 이렇게 검색해 보실 수 있으시거든요. uplus.co.kr에 들어가셔서 혜택 보기에 제휴사 혜택에 소문난 베이커리 탭에 오시면 매장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언급해드린 이 다섯 군데 빵집 이 황태섭 자연 베이커리와 더 브레드블루는 두 군데씩 해서 총 일곱 군데는 9월에 한정돼서 주말 동안 가시면 1,000원에 500원 할인해주는 혜택을 하고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말은 50% 이번 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베리님들. 9월 주말은 그렇죠. 네. 이번 주에 가서 꼭 혜택도 많이 받으시고 이런 맛있는 빵도 한 번씩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 방송에서 소통 많이 해주신 분들과 아까 우리 빈님이 커피 드리기로 하셨던 세 분은 저희가 DM으로 발표를 해드리니까요. 그거 꼭 경품 확인하셔서 주소 남겨주시고 하셔야 저희가 경품을 드릴 수가 있어요. 드릴 수 있죠. 그거는 확인을 꼭 해주시고 10월 방송은 저희 인스타그램을 계속 확인해주시면 공지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인스타그램 방송과 유튜브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함께해 주셔서 생유베리 감사! 감사합니다.